알려드립니다. 야, 이거 중요하다. 이거 중요하다. 야, 중요하다. 중요합니다, 중요합니다. 도둑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. 여기는 근데 무조건 도둑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. 거의 도둑은 무조건 나올 수 있죠. 당연히 두 명 정도 나와. 두 명 이상 있는 거야. 2차 판정 결과, 이 네 명 중 도적의 수는? 예. 개구리 껍데기가 둘이 서로를 너무 의심하지 않았어요. 네. 도둑이었으면 도둑을 한 명 정도 있는 팀으로 올려서 헷갈리게 만들었을 거예요. 도적의 수는 세 명입니다. 세 명입니다. 대박! 우와, 대박! 내가 얘기했죠, 그러니까. 내가 얘기했잖아. 나 진짜로 이거 올라간다, 또 이렇게. 진짜로? 야, 이렇게 올라간다, 또. 진짜로? 진짜 아니야. 나 진짜 닭살 돋았어. 나 진짜 닭살 돋았어. 나도 진짜 아니야. 누나, 5차에서 얘기한 건 뭐야? 자, 그리고 자, 진짜로? 그리고 예. 나머지 한 명은 두목입니다. 우와! 한 명은 두목입니다. 우와! 우와, 대박! 살아나는 백성이네. 대박이야. 나쁜 사람들. 나쁜 사람들. 잠깐만. 여기 결국 다 도둑이란 얘기야. 여기 결국 다 도둑이란 얘기야. 다 도둑이야. 다 도둑이야. 다 도둑이야. 와, 도둑이야. 자, 정리해 드리면 밝혀지는 거야. 지금 이 네 명 중에 세 명은 이미 알고 있었던 사이고요. 와. 와. 진짜 소름 끼친다. 어? 연기하지 마. 장미 누나 제발. 와. 아, 그러면 잠깐만. 야, 연기하지 마. 그러면 이 중에 한 명이 이제 아니 내가 진짜 웃겼던 거 얘기해 주면 장미 씨가 여기서 도둑이 세 명이다 했을 때 아니라고. 허공을 보는 거야, 허공. 아, 어디로 나온 거야? 제가 오빠. 세 명입니다. 이 멤버를 불러보는 게 아니고 허공을. 이런 식으로 몰아가게 하는 거예요? 자, 제가 그쪽에 또 남은 도둑을 한 명 알아요. 아, 죄송한데 오늘 이랑 상관없는 사람 같은데 그냥 꾸러기 아니에요? 그냥 개구장이 아니냐고요? 저는 꾸러기가 아니에요. 그냥 눈썹 한쪽 근데 백성님이신 것 같은데. 제가 지금 장난 꾸러기가 아니에요. 아, 죄송해요. 아, 저 눈썹 좀 그리고 와요. 아니야. 형, 뷰티는 여기에요. 아, 그래요? 네. 아, 눈썹 조금 네. 약간, 네. 눈썹 약간 진짜 눈썹처럼 이렇게 해줘요. 야, 오늘 매직 없었으면 넌 그거 어떡할 뻔했냐. 살살해가지고, 살살해서. 눈썹 훨씬 낫다. 훨씬 낫죠? 아, 괜찮아. 근데 이쪽을 더 칠해야 되겠는데? 어디, 어디? 아, 이쪽을. 아, 그거 이쪽을 괜찮죠? 이게 자연스럽죠? 아, 좀 올라갔다, 근데. 아, 이래서. 올라갔다. 이래서 눈썹 문신을 하네. 깜짝이야! 형! 괜찮죠? 아, 어디 갔다 이제 왔어요? 아까 제 테이크 때문에. 아이! 이제 냉이가 되죠. 형, 약간 카리스마 형 이루고 있어요, 이거. 그래? 지금 기분이 안 좋은 거죠? 약간 유엔 존슨처럼 봤어요. 아, 괜찮아.